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경인일보는 인천경제청이 송도 가든옥 교육센터를 준공해 내년에 개방할 예정이며 가든옥 교육센터는 정원 관리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 미추홀구를 포함해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후일보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의 가결했으며 동의안은 오는 16일 예정된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용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인천 내항 송도 유원지 등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에서도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이 합심해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거주 지원, 대출 연장 등 현실적인 구제책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와 미추홀구 등은 금리 지원 등 피해 구제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돼 있는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적인 지원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봅니다. 인천 내항 18부두와 송도 국제도시 인근 송도 유원지 1원, 강화권역 등 인천 북부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민선 8기 인천시가 시 주요 공약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언급했고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방침으로 이를 뒷받침한 만큼 시는 내년부터 관련 개발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천 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 인천 송도 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용역 등 모두 101억 원으로 내년 인천경제청 예산의 약 1%에 해당한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